여러분들, 중국은 이제 원래부터 공산주의고 원래부터 이게 통제 뭐 이런 통제 저런 통제 막 이런 통제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 통제가 법적으로 한게더 늘었습니다. 이 기사 여러분들 못 봤죠? 중국에서 법안으로 이게 한게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이게 뭐냐? 인터넷 소시 데이터 내용 관리 규정. 그냥 이제 악플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선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짜뉴스 전파라든지, 물론 그 가짜뉴스의 기준은 그냥 공산당 입장에서 그냥 얘네들이 이거 가짜라고 하면 가짜인 거야. 선동이라 하면 선동인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처벌을 내린다고 법규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그냥 대놓고 이제 인터넷에서 규제한다는 거야. 대놓고. 대놓고 규제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시진핑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인터넷에다가 와, 시진핑 완전 그냥 쉐이시네. 시진핑 완전 그냥 쓰레기네. 뭐 이런 댓글들 많잖아.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그런 댓글들이 올라와 봤자 그냥 댓글이잖아요. 그냥 수많은 그런 댓글 중에 한 개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터졌냐면, 며칠 전에 중국의 중난산 아시죠? 중난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실제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함부로 누구 비판이라든지 욕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언론의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는 거야. 그나마 이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뭔가 어디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 두사오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냥 뭐 턴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서는 두사오라 그래요. 두사오. 뭐 여기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함부로 못합니다. 와, 이법 내용이 엄청 길어. 한 개만 볼까? 어떤 게 있는지? 网络信息内容生产者应当采取措施防范和抵制制作、复制、发布含有下列内容的不良信息。와, 이건 진짜 완전한 통제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나 아니면 뭐 기사나 아니면 컨텐츠를 이렇게 내보내는 사람들은 뭘 이제 방지를 해야 되냐? 뭘 하면 안 되냐? 과장한 제목 쓰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걸 어그로 끈다고 하잖아. 어그로 끄는 거 이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법적 처리돼요. 그다음에 타이틀과 내용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거도 없이 만들면 안 돼. 그다음에 자연재해라든지 중대 사고 재난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할 게 없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피비린내 나는 것들, 공포스러운 것들, 잔인한 것들 이런 것도 제재를 당합니다. 그다음에 성 관련된 거. 성 관련된 건데, 약간의 성적 암시가 있는 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국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러면 약간 한국 사람들은 다 알잖아. 이거는 그냥 라면만 먹고 가자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좀,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 약간 그런 암시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안 된대. 와, 지금 일단 글은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네. 와, 진짜 중국의 인터넷 진짜 재미없어지겠다. 그냥, 아예 그냥. 그리고 이 심지어 이게 있어. 그냥 이거야. 지타 对网络生态造成不良影响的内容. 이게 뭐냐? 그냥 기타 인터넷에 대해서 불량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은 안 된대. 기준이 뭐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인터넷 생태계에 좀 불량스러운데? 기준이 뭐야? 기준이 없어. 근데 이런 법규가 여러분들, 이걸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제가 뭐한개한 개씩 다 번역해 드릴 수 없지만, 이게 첫 번째부터 1, 2, 3, 4, 5. 근데 5번에는 또 작은 게한 4개 있네. 작은 게 7개 있고, 6번에서는 또 이렇게 작은 게한 4개가 들어가 있고, 11개가 들어가 있네. 6번은 이건 뭐야? 아,
网络信息内容产生者不得制作、复制、发布含有下列内容的违法信息。 이거는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들은 이런 내용을, 이런 컨텐츠를 아예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 안 되는 물건이 이렇게 많아졌어. 이건 즉 뭐냐? 여기 이 두 번째 보니까 이거네. 외害 고자 안전. 국가 나라에 위험이 되는 거. 안전에 위협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시에로 고자 지미. 국가 나라의 기밀을 누설하는 거. 그 다음에 颠覆 고자 정권. 국가의 정권을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뒤집는 얘기들. 그 다음에 포화 고자 통일이다. 나라 통일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거를 절대 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뜻은 지금 뭐냐? 한국은 이렇게 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말은 즉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당, 그 다음에 이 당을 비판하는 다른 당은 말 그대로 국가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 다 불법이라는 뜻이지. 와, 이런 법규가 아직 다 못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관련된 통제 법규만 지금 이렇게 몇 가지냐 이거. 와, 그 한 가지 종류 중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합치면 한 7,80개 되네. 7,80개. 와, 이거는 그냥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도 그냥 자유를 절대 주지 않겠다. 중국엔 인터넷 자유도 원래부터 없었는데 지금 이걸 아예 법적으로 그냥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뭐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이 법규가 나왔는데 이 법규는 이게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게 비판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한 게 올렸어. 그럼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중국의 법에 도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잡혀갈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 와, 웹사이트든 아니면 뭐 단톡방이든 아니면 어디 그런 뭐 카페든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관리자들은 이거 이대로 그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톡방에서 이 단톡방에서 아니면 이런 카페에서 내가 그 카페 관리자야. 근데 여기에 이 법에 어긋나는, 예를 들면 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기사가 한 게 올라왔어. 사진이라든지.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이걸 관리하라 이거지. 그걸 관리 안 하면 그 관리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거에. 이런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나는 이 정도로 자유를 구속하는 나라에선 전 절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와,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행사한다. 오 마이 갓, 바로 행사해버린. 이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중국어 아시는 분들은 이건 누가 번역해서 올릴 사람이 있으려나? 이런 것도 안 돼. 폭력, 공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도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살인사건 이런 건 어떻게 다루라는 거지? 아무튼 이게 법이 어떤 게 실어될지, 어떤 법들은 되게 애매모호해. 예를 들면 제일 모호한 거 이거. 기타 등등 인터넷 생태계에 해로울 것 같은 내용들.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로워? 너 구속? 이런 거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아.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인터넷에서 작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